지난 12일 사우디가 예멘 북부 사다 지역을 폭격했습니다. 사우디군은 이날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예멘 사다 일대를 집중 폭격했는데요. 현지 매체들은 사우디 범죄자들이 예멘 지역을 폭격해 많은 순교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사우디의 공격을 성토했습니다. 예멘 북부의 사다 지역은 오랫동안 사우디와 전투를 지속해온 후티 반군 주력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일대에는 후티 지상군은 물론 항공 전력과 미사일 부대도 배치된 상태죠. 사우디의 이번 폭격은 사다 지역에 배치된 후티 반군의 미사일 드론 부대를 겨냥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사우디는 육군 포병 화력을 퍼부었는데요. 이 공격에 사용된 다연장 로켓이 K방산 강철비 천무라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예멘 북부 사다 지역은 사우디 국경에서 45km가량 떨어진 지역으로 사다를 사정권에 둔 사우디군 포병부대는 사우디 남부 국경 인근 나지란 지역에 있는 K239 포대입니다. 이 부대는 사다 지역과 직선거리로 약 70km 떨어져 있는데요. 천무의 최대 사거리는 80km로 사다 지역은 K239 천무의 사정거리죠. 강철비로 불리는 천무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체계로 1분에 12개의 다른 표적에 12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6발을 발사할 수 있는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화력이 2배인 셈이죠. 지난 4월에는 사우디 국방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영상에 천무 운영 모습이 확인되었는데요. 파야드 총참모장이 천무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는 모습 속에 천무 두문의 모습이 포착된 것이죠. 이 영상으로 강철비 천무가 사우디군에 실전 배치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우디가 지난 2022년 3월 K방산 천무를 도입했고 계약 규모는 1조 400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는 천무의 계약도 극비로 진행했고 실전에서 무기 사용과 전술에 대해 공개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을 동원해 공격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31일에는 국경지역에서 사우디를 직접 공격하기도 했죠. 블룸버그 통신은 예멘 국경에 위치한 사우디 남서부 자잔 지방에서 후티군과의 전투로 사우디 군인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해 4월 후티 반군과 사우디 간 잠정 휴전이 체결된 이후 첫 사우디군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죠. 사우디는 지난 몇 주 동안 후티 반군이 사우디 영토에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기도 했는데요. 사우디가 천무를 실전에서 운영할 여건을 후티 반군이 조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우디가 갖고 있는 장거리포는 미국산 MLRS와 K방산 천무 두 종류인데요. 사우디가 보유한 미국산 MLRS는 사거리가 약 40km 정도로 이번 공격은 사거리 80km 강철비 천무로 감행할 수밖에 없는 셈이죠. 후티 반군 공격에 천무가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천무의 첫 실전 대비인 셈인데요. 천무는 후티 반군이 보유한 포병 무기보다 긴 사거리를 지녀 포격 후 반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에 포탄 수십 발을 얻어맞고도 사우디의 별다른 대응사격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극단주의 단체들과 싸워왔습니다. 2014년 이후 계속된 예멘 내전은 수니파 정부와 시아파 후티 간 싸움인데 사실상 수니파 사우디와 시아파 이란의 대리전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후티 반군의 군사고문단과 무기를 제공했고 사우디는 수니파 정부군을 도우면서 다국적군을 만들어 참전했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앞서 아랍에미레이트가 1조 6천억 원 상당의 천무를 수입한 바 있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예멘 후티 반군 퇴치를 위해 천무를 계약한 것입니다. 천무는 미국 MLRS나 하이마스를 압도하는 성능과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천무는 MLRS보다 기동성이 우수하고 하이마스보다 다양한 탄약을 더 많이 운용할 수 있죠. K9 자주포가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 때 실전에서 중국산 자주포를 압도하는 활약이 알려지며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듯 강철비 천무도 실전 검증으로 다연장 로켓 시장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등극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